오늘은 고기 없이 양배추만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. 그렇게 얇게 안 썰어도 됩니다. 저는 이렇게 깨끗이 씻었어요. 씻어가 담가두었어요. 식초물에. 200g, 양배추 200g. 당근 50g만 쓸게요. 과연 50g일 것인가? 60g. 한개 내먹을게. 아, 됐어. 조금 더 넣어도 돼요. 이것도 같이, 다 같이 절일 거예요. 오이 250g. 요새 오이는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좀 깎아주고 하셔야 돼요. 자, 50g 넘어가. 200g. 자, 젤로스 설탕 한 스푼, 소금 한 티스푼. 자, 이렇게 해서 절이 놓을게요. 섞어서. 대파 한 대, 송송 썰게요. 자, 이렇게 송송 다져주세요, 송송. 자, 계란 4개, 소금 2꼬집. 두섭. 자, 계란을 스크램블 해줄게요. 저어주세요, 이렇게. 쉬어서. 다 됐습니다. 재료 준비될 동안만 절여주세요. 자, 이래가지고 물기를 꽉 짜주세요. 많이 나오네.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. 자, 다져서 한 번 더 짜주세요.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봐라. 자, 다 썰어 놓은 거 넣어주시고요. 꿀소스 반 스푼. 후추소스 반 스푼, 참기름 반 스푼. 네, 끝났어. 후춧가루 조금 넣어봐. 후춧가루 네, 약간 넣어주세요. 자, 생만두 한 팩. 만두피. 만두피. 적으면 잘 안 되니까 조금 크게 밀어서. 몇 장씩 넣고 이렇게 밀면 돼요. 이게 맛있는 만두라, 생만두가. 커졌어. 한번 재볼까? 응. 봐라, 커졌지. 오, 커졌어. 커졌지. 이만 하면 되겠지? 자, 이렇게. 물 좀 과일도 발라주세요. 이렇게 해서 네모로 이렇게 적어서 가액 이렇게 눌려서 찔 거야. 그래가지고 쉽네. 이렇게 적어주세요. 이렇게 양쪽 끝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만두피는 26장이에요.
끓으면 밑에 채반 뭐 하나 깔고 여기가 3분! 3분 찝니다. 자, 만두 만들다 보니 5분 됐어요. 아유, 맛있게 잘 됐네. 약간 비주얼은 완전 고기 만두인데? 깜빡 속겠어. 쫀득해! 만두피가 잘 만두야. 맛있다. 이거 만두피 어떻게 거야? 알려드리자. 백만두, 백만두. 이거예요. 만두피 맛있네요, 이거. 밀가루 맛이 많이 안 난다. 간장 안 찍어도 돼요. 간장 찍어 드실 분은 간장 한 스푼 넣고 식초 한 방울 넣고 그래가지고 하시면 돼요. 고춧가루랑. 고춧가루 안 넣어도 돼요. 그래? 찍어 볼게요. 이거 먹어봐. 더 맛있어. 그래? 담백하게 좋다. 고기 안 좋아하니까 그냥. 아, 그 계란 때문에 담백한 것 같은데 보니까 맛이. 이거 맛있게? 찍으니까 완전 만두. 원래 이건 간장 식초만 넣어줘요. 만두 찍어 먹는 거는. 지금 이게 몇 개 나오나 하면 23개 정도 나와요. 맞아. 찍으니까 또 맛있구나 봐.